자, 지환이 씨의 18입니다.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자기 물건 놓고 자기 물건을 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 그 물건이 어떻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Look, this is my new store. 맞다? Store. Store 이래요. 아, 내 발음이 이상한 건가? 네 발음이 이상해. New store. Look, this is my new shirt. 아, shirt. Shirt가 shirt지 뭐겠어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Shirt?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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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this is my new shirt. Store가 아니고 shirt.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들으세요, 이번 듣고 따라하세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Shirt. Shirt. Short가 아니고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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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가 아니고 입술 동그랗게 만들면 오 소리 나잖아요. Shirt. Shirt. 입술을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Short가 아니고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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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Shirt. 한번 써보겠습니다. S-H-I-R-T 몇 가지 소리? She She Oh Or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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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rt Shir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있다 치고 이렇게 하면 이건 This is my new shirt 의 뜻은 뭐죠? 이것은 나의 새 셔츠 있습니다 셔츠 아 이것은 My new shir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 물어보면 돼요 이것은 무엇이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is it? 그렇지 이거 뭐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지 묻고 이것은 나의 새 셔츠라고 대답하는 거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Look, this is my new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물어봤더니 대답이 This is my New shirt.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What is thi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 This is my new shirt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셔츠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It's nice 그렇죠 그것은 라는 표현은 뭐다? It's nice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is. This 대신 왔어요? 아!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새 셔츠. 누구의 새 셔츠? 아. 유요. 우리말로. 너의. 너의. 새 셔츠. 새 셔츠는 멋지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얘도 똑같이 it을 지우고 대신에 뭐 쓰면 돼요? You. You. 얘도,
얘는 아무 영어로 뭐로 하여 이거? You are. 그래.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라는 표현으로 고쳐 주세요. You are. Were. You. Shirt. You are. New shirt is nice.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This is my new star as shirt.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Your new shirt is nice. 오케이. 자, 그러면 nice에 대한 얘기. 자, your new shirt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Your new shirt의 뜻은 뭐고? 너의 새 셔츠. 너의 새 셔츠. 너무 길다, 그치? 네.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nice의 뜻은? 좋은. 좋은, 멋진. 무슨 시예요? 정답은 어떤 시요? 그러면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비동사를 붙여요. 앞에 비동사를 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했고요. 나이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은 웬이 그랬더니 그것은 멋지다. 어떤이? 아, 어떤. 그렇죠. 네가 분명히 어떤 시라며. 그럼 당연히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딴 거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것은 어떤이?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것은 멋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이?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it? 아, 맞췄다. It은 it 지우고 그거 지우고 못 써도 돼요. 에? 이거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못 써도 돼요. 셔츠? 아, 나의 셔츠. 셔츠는 어떻니? 나의 새 셔츠 어때? 어우, 그거 멋지다. 오케이,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How? My 얘는 없어지면 되는 모양이죠. 아, how is my new shirt?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랬더니 이거는 나의 새 셔츠야. This is a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다시 내 새 셔츠 어때? How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그거 멋지구나. It's nic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라고 물어봤더니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my new shirt? 아,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It's nic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로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다시 또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my new shirt? 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그것은 멋지다. It's nice. 오케이. 자, 그래서 쭉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 is this? What is this?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계속. How is
shirt? How is my new shirt? 했더니 It's nice.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티처 맞죠? 선생님. 알지, 알지.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What is this? This is my new shirt. How is my new shirt? It's nice. 바꿔서. What is this? This is my new shirt. How is my new shirt? It's nice. Okay. 됐습니까? 네. 이제 없애서. 아. 네가 물어봐. 괜찮아요, 선생님. 시작. 네가 시작해. 뭐였지? 이거 뭔지 물어봐야지. What is this? This is my new shirt. How is my new shirt? It's nice. 바꿔서. What is this? This is my new shirt. How is my new shirt? It's nice. 됐습니까? 네. Okay. 계속해서 Look, this is my new skirt? 그렇지. This is my new skirt. 한번 써볼까요? S-K-I-R-T 그렇지. 와, 맞췄다. 아까 전에 shirt 할 때도 or 소리가 있었어. or she art shirt 할 때도 she art skirt 할 때도 skirt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shirt고 sure. 이렇게 하니까 skirt네요. 소리가 들어있네요. war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있어요? 듣고 싶어요? 이거 이 소리 들으려면 what is this? what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new skirt. Look, this is my new skirt. Okay, 그랬더니 대답이 It's nice. It's nice. Bye. I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뉴 skirt is nice. 너의 새 치마는 멋지구나. Your new skirt is nice. 뭐지? 오케이, 잘했어요. 자, 계속해서 Look, this is my jacket. 새 자켓이란 말이 없는데 This is my new jacket. 재킷 한번 써볼까요? J-A-C-K 아, 헷갈린다. E-T? 그렇지. 맞습니까? 그랬더니 재킷이 어떻다 얘기하겠죠? Wow, it's nice. Wow는 감탄사라고 해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요? Your new jacket. Your new jacket is nice. Your new jacket is nice.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셨어요. 됐습니까? 쓰기 시험도 잘 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은 내 새 드레스다 하고 싶으면 This is my dress. 새 드레스라고 했는데요. This 이것은 내 새 new dress. 이것은 내 스웨터다. 그냥 이것은 내 새 스웨터다. 새요. 오케이. This is my new
스웨터 한번 써볼까요? 아 이거 헷갈리는데 SY SW 맨날 W를 Y래요 Y SY AT ET 이렇게? 네 아 이게 가장 헷갈려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소리가 스웨터 소리 나잖아요. 스웨터. 스웨터. S고 W고. 그다음 얘가 골치 아프죠. 네. 여러 글자가 이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럼 스웨터 할 때는 뭐예요? 이요. 이에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이, 에. 여기서 에 소리 나서 여기까지 소리.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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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터. 그다음 뭐겠어? 트. 알파벳. 티. 그다음. A. Tor. Tor. Sweater. Sweater. Sweater 틀렸어요. 아 쓰기 시험 했는데 왠지 틀린 것 같아요. 오케이 단어 시험 잘 치고 문장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Please 100점. 헤이 잘해 보세요. 파이팅. 네.